빅클로에 들어갔네요. 21성 올라간 거 보고 따라 들어갔네. 잘 들어갔네. 자, 매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되겠지. AP 시스템 한번 치겠네요. 주봉에 21을 우상 트는 거 보고 들어갔네. 이거는 잘 들어갔네, 타이밍을. 응? 잘 들어갔어요. 매집 제대로 한거 보고 들어갔네. 여기요. 이왕이면 여기서 20일 도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지금 21선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 그죠? 흘러내려서 5일선 꺾었네.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만들고 갈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고 갈 수도 있어. 여하튼 간에 딱 지금 들어간 거는 괜찮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오랜만에 네. 잘 들어갔네요. 잘 들어갔어요. 우리는 여기 들어갔지. 17,000원. 조금 비싸게 산 건 있지만 잘 들어갔어요. 아카데미에서 배웠으면 17,000원에 들어가요. 이거는. 들어갈 자리에 잘 들어갔어요. 오르르코는. 나쁜 자리 아니야. 잘했어. 예를 들어서 점수로 따지면 90점. 90점 자리에 들어가. 인혁아. 잘 들어갔지? 자, 22살. 요번에 아카데미 처음 배운 친구요. 인혁아. 우르르쿵님 들어간 자리 네가 보기에 잘했어 못했어? 이녀가 잘했어 못했어? 우르르쿵님이 2만원에 들어갔대. 잘했어 못했어? 네가 보기에. 그지? 괜찮지? 점수로 따지면은 그래도 우등생이지? 잘했네요. 오랜만에. 오르록님 잘했어요. 85점에서 90점 나오는 점수지, 그지? 우리가 들어가면 한 17,000원 정도에 들어가겠지, 그지? 잘했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냐?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 우리는 작년 11월 달에 들어가요. 이 정도고 여기 들어간다고. 작년 11월 달에 들어간다. 자, 됐고요. 우렁풍이 오랜만에 잘했어요. 못한 거 아니야. 잘했어요. 내리더라도 겁먹지 말고 그냥 갖고 가요. 자, 됐고요. 자, AP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 5G 관련주로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관련주. 5G가 아니고. LCD, OLED, 장비. 실적 좋죠, 회사. AP 시스템 회사 재무 좋은 회사예요. 올해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내려오면 더 사. 뭐 쫄을 필요 있어요. 이런 건 내려오면 그냥. 더 사고 그래갖고 냅두면 이거는 다 뚫고 가니까. 이 자리는 다 뚫고 가. 23,000원은 다 꼭 뚫고 가요. 오른쪽에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좋은 회사 만나면은
저평가에 우량주에 매집이 들어갔어. 많이 했어. 그럼 땡큐인 거예요. 앞에서 매집이 지금 한 흔적이 보이잖아. 돈이 많으니까 이놈은 장시간에 걸쳐서 지가 원하는 가격 그때 다 맺는 거야 지금. APC 때문에 무조건 얘가 평균 단가가 이걸 거 아니야. 그쵸? 한 2만 한 2, 3천 원 될 거 아니야. 2만 2, 3천 원이면은 이걸 뚫고 가겠지. 어? 이 자리를. 몇 년을 모았는데 이거 안 뚫고 가겠어? 이거 뚫고 가. 얘는 AP 시스템은 저 자리를 뚫고 간다. 매집도 다 끝났어. 매집도 얼추 다 끝났어. 잘했어요. 자, 많이 먹어요. 예. 네. 자, 청국선도 빨리빨리 해요. 하고 싶은 분들. 빨리 해. 9시 16분이요.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하자. 날씨도 선선하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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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아, 똑같아. 인여가. 시총이 크면은 시간이 그냥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방식은 돈이 많은 애들은 대형주는 두 가지 방식을 해. V자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20일로 V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60일을 V자로 쓰는 경우가 있어. 매집할 때. 언더스탠드? 120일을 쓰는 애들도 있어. 120일을 V자로 쓰는 애들도 있어. 대형주들은. 근데 보편적으로 비슷해. 그러니까 V자는 잘 안 나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애들은 별로 잘 안 나와. 요새는 이 방식, 옛날에 가끔가다 많이 나왔거든.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와. 대형주에서 이 V자가 나와. V자보다 U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U자. U자 방식이 대형주에서 가끔가다 쏟아져 나오는데 일반 소형주는 U자 방식을 안 써. 알았지? 시총이 작은 애들은 절대 U자 방식을 잘 안 쓴다. 알았죠? 큰 애들만. 삼성전자, 테슬라, 이런 애들은 V자 쓸 수 있는데, V자도 썼다가, U자도 썼다가, 매집을, 그러니까 내려서, 여기서 모으고, 이렇게 올리면서 모으는 거야. 이 양방향에서 모으는 거야. 밑에서 모으고, 떨어뜨려서 모으고, 올리면서 모으고. 이 방식을 쓰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야. 매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서 이 방식은 잘 안 써. 시장에서. 이거는 진짜 돈으로 하는 방식이야. 돈으로 믿는 방식이야. 이 방식은 누가 좋아하냐면 외국인들이 좋아해. 외국인들이 잘 써. 근데 국내에서는 이 방식을 쓰는 회사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 자, 보면은 주가를 올릴 때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쌍바닥 윗궁뎅이, 그러니까 쌍궁뎅이, 이건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윗궁뎅이, 그 다음에 왕궁뎅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역궁뎅이에요. 역궁뎅이. 여기 밑으로는 위로 올리는 방식이고요. 이 밑에부터 이 위에서 올려서 이게 매집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래갖고 밑으로 빼갖고 모으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 방식 중에서요. 매집을 이제 이걸 60일로 쓰는 애가 있고 20일로 쓰는 애가 있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120일로 쓰는 애도 있고요. 120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60일 쓰는 경우도 있고 20일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식을요. 자, 보면은 매집을 할 때 이 역궁뎅이, 이것도 역궁뎅이잖아요. 밑에서는 밑에가 앞에가 낮고 위에가 높이 모으는 방식.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시장에서 책에 없을 거예요. 얘는 무난한 회사. 재무가 무난한 회사. 재무가 무난한 회사. 재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들. 응? 얘는 어떤 애들? 우량회사. 우량회사인데 대기업. 어?
물론 대본이 이 방식은 대기업이 많이 써요. 이 방식은 이 방식은 저점을 높이고 주식을 모으는 방식은 누구 어떤 방식이냐? 재무가 좋은 애. 실적이 좋은 애. 바닥에서 모을 때 저점을 안 깨고 모으는 애들은 재무가 좋은 애, 실적이 좋은 애들이 이 방식을 써요. 이 방식은 어떤 애들이 쓸까? 어? 이 방식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대기업 우량회사, 큰 기업들이 쓰는 방식이고, 이거는 그냥 평탄해, 재무가. 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애들. 어? 여기는 재무가 좋은 애들이야. 좋은 애들. 응? 자, 쌍바닥을 60일이나 20일이나 120일 쓰는 애들 중에서 재무가 좋은 애들은 이 방식을 하단을 만들고 들어 올리고 매집을 하는 데서 자 크게 봤을 때 중소형 종목이야. 여기는 중소형 종목이야. 이 안에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이 방식을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인여가 네가 보기에 자 재무가 무난해.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완바닥은 빼자고 여기는 재무가 좋아. 여기는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들어 올리는 애들은 뭘까? 여러분들 어떤 회사라고 생각해? 공부야. 어? 그렇지. 재무가 안 좋은 소형주. 자 얘를 한번 보여줄까? 얘를 여러분들 얘를 한번 보여줄게. 인디안 모드. 인디안에 인디에프 인디안 모드가 인디에프. 자, 매집을 하다가 한번 이 자리를 깨, 안 깨? 어? 궁뎅이가, 옆궁뎅이가 밑으로 훅 빼고 들어올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매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여기서부터 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다가 한번 밑으로 더 빼버리는 거야. 많이 먹지도 못해, 얘는. 언더스탠? 그죠? 여기 저점을, 앞에 저점을, 이 저점을 깨잖아. 깨고 내려왔다가 들어 올려버리잖아.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얘기야. 실적이 좋은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 이 자리에서 이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올려.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 자 대신에 실적이 좋은데 이 방식은 실적이 지수가 좋을 때예요. 지수가 이 지수가 좋을 때 여기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이 저점을 안 깨고 이렇게 올려요. 지수가 나빠. 근데 실적이 좋아. 실적이 좋아도 내려와. 지수가 나쁠 때는 지수가 나쁠 때는 어떤 방식을 택한다? 이 방식을 택한다. 실적이 좋아. 이해가 됐어? 인여가? 여기서 들어올려야 되는데 지수가 나쁘면 이 밑으로 빼갖고 들어올린다고. 알겠죠? 중요한 거는 재무가 좋은 애들은 저점을 깨고 내려와도 다시 들어올려. 이 자리를 깨고 올라가. 그게 우량주의 모습이에요.